나오고 싶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용인에 위치한 양달농원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잡은 사이트가 관리실이랑 화장실, 샤워실이랑은 좀 멀지만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라서 제가 또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원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구름에 해가 가려가지고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구름이 걷히기 전에 얼른 히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텐트 피칭은 다 했고요. 이제 야외 세팅을 할 건데 오늘은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이 구스티피에서 시엘로 테이블이 새로 출시되는 제품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얼른 펼쳐볼게요. 제가 이거를 집에서 두 번이나 펼쳐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펼쳐가지고 막 세팅하고 사진 찍고 너무너무 빨리 캠핑이 오고 싶었어요, 이 테이블 때문에. 이렇게가 이제 기본 구성품이고요. 이 도마는 옵션 상품인데 도마 나무 소재를 고르는 데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고 해요. 애쉬원목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물풀의 나무라고 불리는데 병충해와 균에 대한 저항력도 강한 수종이래요. 추가 구매 옵션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장 테이블을 결합했는데 기본 테이블 양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 홈에다가 확장 테이블을 결합시켜줬어요. 이 확장 테이블은 최대 두 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다 했는데요. 보시면 옵션으로 윈드 가드랑 이 확장형 테이블, 그리고 이 보조 테이블이랑 미니 선반. 먼저 이 미니 선반에는 이렇게 소스통을 놓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캠핑 와서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소스통을 놓아두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빼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하부 선반에도 식기류 같은 것들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 놔두면 엄청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랜턴 고리에도 이렇게 랜턴을 걸 수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시에라 컵을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보조 테이블도 이렇게 끼워가지고 컵이나 뭐 수저 같은 거 얹어서 사용해도 되고 저는 솔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 테이블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맥주 한 캔 좀 마셔야겠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요 깡맥주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는데 저번 주에 제가 캠핑할 때 맥주를 안 들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맥주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늘은 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귀엽다, 깡맥주. 뭐 흑맥주예요, 흑맥주. 이제 우피도 밥 주고 저도 뭐 좀 만들어 먹으려고요. 우피 밥 먹어. 밥 먹어. 여러분 오늘은 냉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삼방식당 밀냉면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더울 때는 냉면을 먹어줘야 돼요. 김치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진짜 맛있어요. 와, 밀냉면은 처음 먹어보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와, 열무김치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아, 배불러.
여러분 지금 우피가 밥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 산책하면서 좀 배 좀 고프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씨 목이. 여러분 지금 산책 다녀온 사이에 고양이가 우피 밥을 먹어버렸어요. 우피야, 우피 밥 어디 갔어? 우피 밥 뺏겼어. 어떡해? 배고파서 어떡해? 밥을 빨리 안 먹으면 이렇게 뺏기는 거야, 우피야. 알겠어? 여러분 모기한테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아씨 나시 익었는데 오늘 팔 진짜 엄청 많이 물렸어요. 이제 모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좀 피우고 오늘은 불멍도 좀 하려고요. 요 데크 위에 방염포 깔고 방염포 위에다가 하룻대 설치하려고요. 화롯대에서 요리할 거라서 윈드가드 빼버리고 미니 선반을 테이블에다가 끼웠어요. 이 미니 선반이 윈드가드에도 장착이 되고 이 테이블에도 장착이 돼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네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친구가 준 모기 퇴치기인데 지금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요 닭날개로 요리 만들어 먹을 건데 이게 어제 이마트를 갔는데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왔어요.
요 3개는 삶아서 우피 좀 주려고. 우피 거 비계랑 뼈 떼버리고 살만 발랐어요. 와, 이제 근데 벌레가 조금 사라졌어요. 이게 제가 캠핑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초저녁에는 벌레가 엄청나게 많다가 한 9시? 9시쯤 되면 벌레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알았어요. 아, 아까 전에도 벌레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나 진짜 어떡하지? 아, 들어가서 요리해야 되나 했는데 벌레가 밤이 되니까 사라지네요. 확실히 이 전용 도마가 있으니까 엄청 편한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다가 도마 놔두고 막 뭐 썰면 도마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 도마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도마를 안 쓸 때는 도마 빼버리고 버너를 넣어서 쓰면 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청양고추 썰어둔 거. 코리안 파슬리로 마무리. 근데 깨를 너무 많이 뿌려버렸어.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 먹어봐야겠다.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 레시피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의 술은 독도술. 그리고 이 토닉워터 타서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향은 약간 청주 향이 나가지고 약간 청주 같은 맛일 줄 알았는데 청주 맛은 아니에요. 소주 맛? 역시 토니워터 섞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닭날개를 이마트에서 세일해가지고 5천 얼마에 샀거든요. 그리고 이 독도 소주가 4천 얼마였나? 그리고 토니워터도 천 몇백 원. 이렇게 해서 총 만 원 조금 넘게 샀는데 진짜 만 원의 행복이네요. 만 원의 행복.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짠. 이거 우피가 집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게 원래 당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피가 다 물어 뜯어가지고 방금 잎이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묶어놓은 거예요. 진짜 세요해.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굿나잇. 여러분, 오늘은 드립커피를 마실 겁니다. 드립커피 만들어 마시고 불고기 핫도그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핸드 드립커피 만들어 마시려고 이 핸드밀이랑 원두랑 심지어 시럽까지 다 챙겨왔는데 그 드리퍼를 안 들고 왔어요. 아, 진짜 아쉽다. 다음에 마시는 걸로. 맛있는 냄새. 마요네즈도 뿌렸어요. 맛있겠다.
오늘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철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다가 철수하려고요. 여러분 이제 얼른 철수를 해볼게요.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저는 우피 산책 한번 시키고 집으로 가려고요. 그럼 안녕.